이거 선생님은 이게 뭡니까 대체? 이거 스쳐가는 인연이에요. 스쳐가는 인연? 네. 그런 인연도 있나? 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수많은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우리의 부치에서 나방이 되어서 나오듯이 인연이 새로운 삶일 수도 있고 또 그냥 단 한 번의 인연일 수도 있고 영원한 인연을 맺을 수도 있고. 몇 점 걸려고 하신 얘기? 몇 점 걸 건데?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몇 다른, 개가 아니고 지금 다른 장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작품 두 개밖에 없는데. 예? 네. 그리고 또 이 두 점만 한다고? 두 점만 하면 되지. 최소한 한 다섯 점 돼. 어? 한 작품 여기에 있지. 어? 여기 작품 한 개하고 저기 있지. 저기 한 개 하고. 다섯 개 아니면 일곱 개가 돼야 돼. 그래야 그 작가가 작품이 힘을 받는다. 두 개만 딱 예쁘지. 그러면은 보기가 안 좋아. 이거는 풍경 세 개예요. 네. 작품 제목은 뭡니까? 제목? 네. 제목 아직 못 정했어요. 걸어놓고. 저게 도자기 소고리 같이 생긴다는 거 말하는 거. 어, 확. 옛날 그 돌절구를 모티브로 도자기를 만들어 본다.